2주년 기념 오픈엔즈 여권 발급. 오픈엔즈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후원자님들과 함께 가슴에 품고 달려온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9주년을 기념하여 오픈엔즈의 사업을 소개하고 소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새로운 리플렛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소중한 만남들이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기에 가치 있는 선한 여행으로 초대하는 오픈엔즈의 여권을 만나보세요. 함께 동봉되는 오픈엔즈의 귀요미 스티커는 여권의 페이지 안에 또는 휴대폰, 노트북 등 개성에 맞게 꾸며보는 재미를 드립니다. 새롭게 제작된 오픈엔즈의 여권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의 가치와 후원의 기쁨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픈엔즈 기빙클럽 챌린저스의 굿샷 프로젝트. 오픈엔즈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알리는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그중 오픈엔즈의 청년 이사님들과 그의 친구들이 모여 따뜻한 우정으로 의기투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오픈엔즈 기빙클럽의 챌린저스로서 깨끗한 물을 전하는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으로 굿샷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챌린저스는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오픈엔즈 로고가 새겨진 골프공을 펀딩 상품으로 제작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골프장의 청아한 가을 하늘 아래서 플레이어가 소외된 지역의 꿈과 자립을 위한 굿샷을 날려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굿샷 프로젝트는 1,000만 원을 목표로 200세트 한정판으로 선보였는데요. 지난 9월부터 기부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 목표 금액의 90% 정도 달성되어 곧 완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엔즈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도전하는 챌린저스의 따뜻한 우정과 이번 골프공을 구입해주신 기업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필리핀 본부의 새로운 가족. 오픈엔즈 필리핀 본부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오픈엔즈 필리핀 본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녹록이 개인 사정으로 지방의 섬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녹록의 후임으로 찰리가 함께 선한 가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올해 30살인 그는 슬아의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ALS라는 필리핀 검정고시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이어갈 정도로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오픈엔즈 필리핀 본부의 직원 체니의 막내 동생인 그는 누나 체니와 매형 엘리코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자선단체에서 세상에 선한 가치를 전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번에 엄격한 심사와 면접을 통해 오픈엔즈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 컴퓨터 워드, 영어 회화 등의 필수 요소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능력을 키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I'm very thankful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ood day. 새로운 가족 찰리와 함께 더욱 힘찬 발걸음을 이어갈 오픈엔즈 필리핀 본부를 향해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Be Open-End!